2.13 더 스위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위치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점,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익스프레션은 어떤 거냐니까 이거는 리턴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그 외에요. 그 외, others, then returning value. 그러니까 값을 리턴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둘의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 구별하는 방법도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공부할 거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라고 돼 있어요.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장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불린 여기는 어떤 뭐가 값이 있어요. 밸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케이스에서 밸류 1 이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나와요.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있고 랩 밸류 위에다 밸류를 하나 적어 놓을게요. 빨간 게 있으니까 랩 밸류 뭐 일단 쓰는 말 넣죠. 뭐라 넣고 그리고 또 케이스 다른 경우 밸류 2 경우는 또 뭐가 또 진행되고 그리고 디폴트예요. 다음에는 디폴트에서 콜론 찍고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바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니까 밸류와 이 밸류와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밸류와 밸류 1이 같은지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밸류 1. 밸류 1이죠. 그죠? 여기 지금 싱글 커트가 돼 있어요. 싱글 커트가 돼 있는 부분은 왜 싱글 커트를 두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alert value equal 해서 여기다가 뭘 3을 두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value 되고 case value 1 자리에 1 두고 여기에 2 두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또 하나 더해서 3을 넣죠. 3을 해서 console log를 뭘 하죠? console log hi i am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위에다가도 하나 더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도 또 하나 두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지 보기가 좋겠죠? 보기도 좋고 그리고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I'm 1 돼야 되고 I'm 2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value 자리에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true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true가 되면은 똑같습니다. if 문장과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어서 요 1, 2 이후로 이어지는 것들이 또 동시에 다 실행이 되게 됩니다. 볼까요? save 하면은 hi, I'm 3 됐죠? 그죠?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3이잖아요? 지금 3이니까 3에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3이냐 비교해봤어? 아니죠. true가 아니고 false니까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2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2하고 비교해보니까 2하고 3하고 또 다르죠? 아니니까 통과하게 되고 또 3입니다. 3과 3이 같으냐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력된 것이 Hi, I'm 3 이렇게 넣은 거죠.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라고 하면 1이라면 여기에서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걸리면은 자동으로 밑에 있는 것도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Save에서 보면은 Hi, I'm 1, 2, 3가 다 나오죠. 그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출력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그죠?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브레이크를 넣어주고 밑에도 브레이크를 넣어주고. 그죠? 디폴트에는 굳이 뭐 디폴트는 브레이크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 I'm default. I'm default.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1에서 걸린 다음에 브레이크 넣었잖아요. 브레이크 넣으면 브레이크는 루프를 다 끝내버리는 거죠. 스위치를 끝내고 빠져넣습니다. 그래서 console log 이 다음을 하나 넣을게요. console log hi I'm out I'm out of switch statement.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를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죠.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지우고 세이브 하면은 Hi, I'm one 됐고 그다음 브레이크로 해서 빠져나와버렸죠. 빠져나온 뒤에 Hi, I'm out of switch statement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죠. 여기 만약 2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보죠. 이번에는 2에서 딱 걸렸죠. 그죠? 만약 여기에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없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버릴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넣죠. 자, 브레이크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보다시피 I'm 2 그죠? 2 다음에 아 여기 브레이크를 없앤 밑에 걸 없앴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살려놓죠. 그러면 다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2와 3가 같이 넣게 되죠. 그죠? 브레이크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지워버리니까 이걸 실행하고 이어서 console log를 실행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이 5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면은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자동으로 디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볼까요? save 해서 보면은 Hi, I'm default. I'm out of switch statement. 빠져나오게 되죠. 이게 스위치 문장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상당히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블 코트가 돼 있습니다. 더블 코트가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그죠? 비교 안 되니까 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빨갛게 빨간 줄이 나가 있지 밑에다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적혔는지 볼까 해보니까 time number is not comparable to time string. type number number 숫자는 string type string string type하고 comparable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인데 not 붙어있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항상 같은 타입끼리 얘가 뭐예요? 스트링이면은 얘도 같이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얘도 스트링 그리고 얘도 스트링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다 사라졌죠. 그죠? 자 다시 이것을 3을 두고 해볼까요? 지우고 다음에 save 하면은 이제 다시 스트링은 스트링끼리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스트링으로 바꿔주거나 뭐 어떻게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지금 다 error가 떠 있잖아요. 근데 value 앞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딱 붙이면은 다 사라졌어요. error 메시지가. 왜 그러냐니까 이 value에 플러스를 붙이게 되면은 이걸 한번 보죠. 그냥 console log에서 console log value 있죠? 그냥 value가 있고 다음에 value 앞에 플러스를 붙인 경우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주석 칠해놓고 이 경우 두 개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하면은 console log 왜 안 나오나요? 지우고 console log value 다시 save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에러가 떠 있죠. 이걸 주석 처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석 처리해 놓죠. 다시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 나왔죠. 그렇죠?
이때 value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지금 return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얘를 숫자로 바꿔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value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요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얘는 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자바스크립트 자체의 잘못입니다. 언어 자체의 어떤 설계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요거 한 가지 우리가 익혀둘 것은 우리가 이걸 쓸 일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쓰면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나중에 코드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은 스트링인데 문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뭐가 가능하냐 하니까 다시 요걸 다 살려놓을게요. 살렸어. 지금 밸류에다가 플러스를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요 스트링 돼 있는 게 숫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스트링으로 돼 있는 글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캐릭터예요. 캐릭터. 지금은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의 오라고 하는 어떤 타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value2라고 할게요. value2에서 5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캐릭터가 아니라 number 타입이에요. number 타입 숫자이고, 이거는 이렇게 인용부호가 없이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냥 5. 이 두 개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2를 넣을까요? 2. 요거는 뭐 딱히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세이브하면은 보다시피 여기 딱딱 걸리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지웠으니까 IM3도 넣고 있죠. 자, 이 브레이크를 살렸습니다. 다 살려놓고 지금 다시 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IM2에서 걸리고 ACE도 걸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빠져나왔어. 나온 거죠.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마라 말입니다.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려요. 이런 기능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자열이면은 캐릭터면 이것도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주든가. 그럼 오류 메시지가 없어졌죠. 그죠? 아니면은 이거 자체도 처음부터 숫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오류 메시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어떤 수업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밸류를 다시 문자열을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어떻게 숫자로 바꾸고 또 뭐 숫자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타입들 간에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기교 등을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숫자는 숫자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케이스를 찾고, 그죠? 이게 만약에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주피터라고 하는 문자열이다. 그러면은 바로 L가 떴잖아요. 이거 숫자니까 숫자와 이 스트링하고 서로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죠. 왜 비교를 하나요? 그죠? 사과하고 뭐 배하고 바나나하고 과일들끼리 비교하는 게 괜찮지만은 사과랑 뭐 석유를 비교한다거나 바나나랑 자동차를 비교한다거나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주피터에서 뭐 이게 주피터이면 어떻게 해라. 혹은 요거는 슈퍼맨이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슈퍼맨 얘는 어떻게 되나요? 배트맨. 그래서 Hi, I'm Jupiter. 슈퍼맨. 그죠? 배트맨. 아니, 누구로 할까요? 아이언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세이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I'm Jupiter에서 나왔죠. 그죠? 만약에 이 카드 주피터가 아니고 슈퍼맨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세이브 하면은 I'm Superman에서 나오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스위치이고 케이스입니다. 그죠? 케이스이고, 그리고 얘와 얘가 서로 비교를 해서 값이 true가 될 때 요 녀석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 그죠? false이면은 건너뛰게 된다는 거.
브레이크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스위치를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이거 스테이트먼트. 왜냐니까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다가 어떤 정보를 보여줄 뿐이죠. 그죠? 값을 리턴하는 경우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프린트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다 글자를 프린트하는 거. 그것은 화면에다가 글자를 프린트하거나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파일에다가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은 값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